한국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잠실, 차갑디 차가운 잠실역 한켠에 자연을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. 지친 일상을 자연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곳, 그리고 그곳에 사는 식물들과 생물들. 오늘의 이야기는 자연 그 자체를 담은 수족관, 아쿠아가든의 이야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모세살 TV의 물보입니다. 오늘은 제가 드디어 새로 오픈한 잠실 아쿠아가든에 왔는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쭉 벽을 타고 쭉 가다 보면 드디어 여기서 메인 아쿠아가든이 나옵니다.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쿠아가든 잠실점의 첫인상은 감탄사로밖에 표현이 안 됐습니다. 와로 시작해서 와로 끝나는 곳. 어항들의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고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의 클래스도 남달랐습니다.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어둡게 하여 보는 이들의 초점이 자연에 맞춰지도록 세팅되어 있었습니다. 분위기 너무 좋지 않나요?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명상을 하는데요. 딱 그때의 기분 같았습니다. 어항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고 있자니까 굉장히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. 본격적인 관람에 앞서 저도 자리를 잡아봤습니다. 음료수를 마시며 이렇게 물멍을 하니까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더라고요. 아쿠아가든을 둘러싸고 있는 어항들은 수십 개의 어항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어항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아주 큰 어항이죠. 유리 벽면에서는 계속해서 물이 흘러 마치 폭포를 연상시킵니다. 이쯤 되면 이곳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시죠? 첫 번째로 보여드릴 녀석은 철갑상어입니다. 크기도 제법 큰 게 상어의 포스를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네요. 이 어항은 대형 금붕어 어항인데요. 한 어항에 금붕어 이렇게 많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마치 커다란 꽃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 검은색의 녀석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철갑상어 못지않은 포스의 녀석. 듬직하죠? 그 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금붕어들이 보였는데요. 하나같이 너무 귀엽고 이뻤습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은 좀 특이한 색과 무늬를 가져서 찍어봤는데요. 어릴 때 가지고 놀던 탱탱볼이 생각나더라고요. 그리고 유리어항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북이도 있었습니다. 이 녀석들 손님들이 버리고 간 녀석들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어항 레이아웃을 좀 보여드릴게요. 단연코 완벽에 가까운 숲을 표현한 이 어항. 과장 안 하고 이 어항 앞에 10분은 서 있었습니다. 바닥에 깔린 수초와 나무, 테트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야말로 자연의 숲이 완성됩니다. 아쿠아가든은 자세히 보는 재미, 멀리서 보는 재미 두 가지의 매력을 다 가진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혹시 방문하신다면 이렇게 천천히 멀리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눈을 어디에 돌려도 그곳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곳의 또 다른 매력 중 하나는 어항 밖에 꾸며진 또 다른 자연인데요. 다양한 식물과 거대한 유목이 마치 숲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. 커다란 잉어가 있어 찍어봤습니다. 제 생각이 맞다면 이 녀석은 버터플라이 코이일 겁니다. 땡그란 눈으로 멍 때리는 게 귀여워 죽겠네요. 한참을 구경하던 중 반가운 친구를 만났습니다. 이 어항에 있는 친구인데요. 바로 안씨였습니다. 역시나 여기서도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네요. 이 유목은 얼마나 큰지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는데요. 허리가 꺾일 뻔했습니다.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구해오시는 걸까요? 이 공간은 제가 베스트로 뽑은 공간입니다. 테이블 앞에 어항들이 진열된 공간인데요. 합성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광경 아닌가요?
이 공간을 찍으면서 아, 썸네일로 써야겠다 싶었습니다. 제일 앞에 있는 이 어항의 포인트는 어항 속의 오르막길입니다. 어항 속의 입체감을 이 정도로까지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? 이러한 작품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쿠아 가든을 찾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어항은 물속뿐만 아니라 물 밖에도 볼거리가 있습니다. 기억은 안 나지만 언젠가 영화에서 본 듯한 커다란 섬, 그 섬 위에 펼쳐진 푸르른 자연, 가득 찬 물이 넘실넘실 육지와 수면을 넘나듭니다. 굵직한 나무들이 있는 거친 느낌의 어항도 마음에 들어서 찍어봤습니다. 물속이 아니어도 이렇게 숲을 표현하기가 힘들 텐데 이걸 물속에다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. 쇼룸에는 테라리움이 제일 먼저 반겨주는데요. 케이스 안에 담긴 작은 자연을 보고 있자니 힐링이 저절로 되더라고요.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내 손 안에 자연을 품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. 쇼룸 한켠에는 베타들이 있었는데요. 직원분이 청소 중이셔서 방해되지 않게 조심히 촬영해봤습니다. 어때요? 조금 세련돼 보이지 않나요? 이 공간이 세련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스테인레스 때문입니다. 투박해 보이는 나무 대신 스테인레스를 선택해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셨네요. 베타들도 아주 건강하고 이뻐 보입니다. 쇼룸 뒤편에는 대형 테라리움들이 있었는데요. 하나하나가 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하나 작가님들의 정성이 느껴지는 그야말로 작품들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아쿠아 가든 잠실점 영상 어떠셨나요? 딱딱하고 차가울 수 있는 도심 한복판에 자연을 그대로 옮겨버린 이곳. 지친 일상 속 마음을 비우고 싶거나 자연이 주는 힐링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물멍 한번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곳은 잠실역과 연결되어 있어 지하철로 방문하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복 번하세요. 물뽀!